굿모닝 비트코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 아침 암호화폐 시장 일단 비트코인이 4%가량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를 전반적으로 주도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 혼조세의 분위기를 막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도 간간이 눈에 띄는데요. 바이낸스에서 현재 비트코인 가격부터 확인을 해보시면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전 거래일 대비 3.69% 오른 1,371달러선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 좀 보시면요. 오늘장에서는 9,555달러에서 시작해서 견조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힘입어서 코인 마켓캡의 현재 시가총액도 2,825억 달러까지 일단 올라간 상태고 비트코인 점유율 65.7%까지 올랐습니다. 비트코인 그래프 7거래일 차트 확인해 보시면 일간 차트는 일단 바이낸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 보셨고요. 7거래일 차트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조금 한번 주 초반에 낙폭을 보여준 후에 박스권의 흐름을 이어가다가 현재는 상승세가 조금 탄력이 붙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바이낸스코인 등도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하지만요,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더불어 모든 코인들이 오르진 않고 있고요, 혼조세로 한 반반 정도 각각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 연출해주고 있네요. IDCM 거래소가 24시간 거래량 늘리면서 거래량 1위로 올라왔고요, OEX, OKEX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의 현재 거래량 순위를 살펴보시면 43위까지 좀 내려간 상태입니다. 빗썸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3% 넘게 오르면서 1230만원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업비트에서도 3% 오르면서 1231만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역시 분위기는 혼조세 연출되고 있고요. 자,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관련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비트코인의 전체 가격은 사실 2만 달러, 사상 최고가에서 50%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무리 가격이 1만 달러에 왔다고 해도 2만 달러를 경험한 투자자들에게는 사실 아직은 갈 길이 먼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정표를 세워왔다라는 문장으로 뉴스 BTC 시작을 합니다. 자, 28일, 현지 시간 7월 28일 기준으로요. 일단 채굴된 비트코인의 수가 공식적으로 1785만 개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2100만 개가 시장에 총 공급이 됐으니까 85%가 이미 채굴이 됐다라는 소리인데요. 하드포크가 발생하지 않는 한 유통되고 있는 비트코인의 수는 현재로서는 2100만 개를 넘어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인터체인지 공동창업자, 인터체인지는 예전에 블록체인닷컴에 의해서 지금 소유가 되고 있는데요. 공동창업자인 댄 헬드에 따르면요, 공급 상한인 비트코인을 의도적으로 가치의 저장소로 만들기 위해 고안된 그런 사토시의 시도의 일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은행에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고안이 됐다는 것이죠. 사토시가 디지털 화폐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치들을 안에 입혔다고 주장을 하면서 2100만 개의 공급량, 그리고 10분짜리 블록, 그리고 블록 사이즈 상한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네트워크의 기본 규칙은 상당 부분 은행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고안이 됐다라고 관심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의 남은 수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투자의 희소성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조커넨의 트윗을 보면
scarcity creates value. 희소성이 가치를 창출한다 라고 써있죠. 아마 가장 여기에 대한 답을 명료하게 표현한 짧은 트윗이 아닐까 싶은데요.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의 인플레이션율이 자산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분석가 플랜 B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 모델을 따른다면 2020년 반감기 이후가 되면 한 개당 10만 달러 이상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한 개당 10만 달러가 과연 가능할지 아직은 좀 가격이 멀어 보이는데요. 반감기 이후에 대한 예측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암호화폐 영향력 1위라는 개발자 존 메가피는 인터넷 프라이버시를 열렬히 옹호하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최근 페이스북의 메시징 앱인 왓츠앱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미국 정부가 사생활이라는 것을 온라인에서 없앨 것이다 라는 우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메가피는요, 정부가 왓츠앱 그리고 기타 암호화폐 이 암호화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계속 간섭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람들은 아직 모른다. 만약 정말 이 개념을 당신들이 이해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라고 트윗을 남겼네요. 자, 정부와 대기업 간의 긴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존 메가피의 발언은 구글이나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의 사업에 대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정부가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시점에 나온 건데요. 사실 범죄를 수사할 때 잠재적으로 이 사람들은 정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원하죠. 그런데 왓츠앱과 같은 프라이버시 중심 애플리케이션 이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요. 약간 대치되는 개념인데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테러 그리고 여기에 잠긴 아이폰을 두고 메가피는 이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내가 풀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에는 뭐 당국이 비밀번호를 풀긴 했지만요. 메가피는 수년간 모바일 장치의 보안 부족에 대해 이야기해왔습니다. 자, 메가피의 절박함을 더하는 것은 기업들이 정부의 의지에 굴복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마크 주커버그는 페이스북 소유의 이 왓츠앱에 백도어 연결 프로토콜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게 페이스북에 대해서 말하는 유일한 긍정적인 것들 사생활 보호를 파괴할 것이다 라고 메가피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압박에서 좀 피해나갈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수단인 상태다 라고 짚고 있는데요. 자, 보안과 현재 수준의 보안과 그리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것을 좀 강화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전 세계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시선으로 현재 바라보고 있다는 것들이 대치되면서 좀 의미 있게 다가왔던 뉴스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레저엑스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레저엑스가 런칭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직 실물 인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가 직접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열면서 CFTC를 고소하기로 했다라고 트윗을 남겼는데 자 어떻게 문제가 된 건지 한번 살펴보니까요. 어제 레저엑스가 소매업과 기관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을 출시했다라고 발표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CFTC 쪽에서는 우리는 파생상품 청산기간 면허를 제공하지 않았다 너희에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레저엑스는 이 상명을 철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요. 어떻게 승인을 받지도 않고 보도자료를 냈나 거래를 시작한다고 했나 레저엑스 최고 운영 책임자 주티카 추에게 물었더니 아직 선물계약을 거래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은 일단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CFTC가 지난 7월 레저엑스를 적격거래소 DCM으로는 일단 인정을 했거든요. 선물 제공을 위해서는 하나 더 DCO 면허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CFTC 규정은 기관이 이 DCO 적용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최대 기간을 180일로 두고 있는데 레저엑스는 어떤 결정도 없이 그냥 180일이 지나며 승인이 발생했다고 이해를 했던 것이고 CFTC는 승인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지 승인을 자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가정은 결함이 있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정이 없다고 해서 바로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것이죠. 자, 다만 레츠웨스의 DCO 신청이 승인 절차에 막바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한 가지 긍정적인 면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레츠웨스 입장에서는 런칭을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180일 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생기면서 시작을 못하게 된 그런 뉴스였네요. 자, 다음 소식은요. 결제업체 스퀘어의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1억 2,500만 달러의 비트코인 매출을 공개했습니다. 1분기 사상 최고치였던 것을 또 2배 이상 끌어올린 건데요. 실적 보고서는 분기 중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비트코인 관련 매출액이 증가해 200만 달러의 총 이익을 낳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퀘어는 잭 도시 트위터 공동 창업자에 의해서 창업이 됐는데요. 올해 2분기에 비트코인이 앱의 전체 매출의 절반을 차지했다라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지 시간 목요일 오후에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이 수치를 발표하면서 도시는 우리는 비트코인어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자, 레츠웨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레츠웨스가 사실 벡트와 비슷한 플랫폼이다 라고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벡트 역시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출범할 수 있다라는 IC 최고 경영자의 발언을 저희 기사를 통해 접하실 수 있는데요. 제프리 스프레처 인터컨티넨털 거래소 최고 경영자가 현지 시간 1일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분기 실적 보고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하는데 세계 최대 증권거래소 인터컨티넨털 거래소가 설립하는 벡트는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이란 기대감 예전부터 나왔죠. 구체적인 시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지난해 12월 플랫폼 출시가 계획됐었지만 몇 차례 지연된 바 있고요. 뉴욕 금융서비스국으로부터 신탁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허가가 나오면 벡트의 새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전한 상태입니다. 자, 비트코인 선물 8월물 4.55% 오른 1,575달러 선에 거래가 되면서 자, 어제 사실 선물 거래 가격과 실물 가격에 약간 간격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간격이 좀 메워진 상태입니다. 자, 만 달러를 회복한 비트코인과 관련된 소식들 전해드렸고요. 오늘 금요일 하루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또 다른 주말 소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